아도게 죽었다 부르게 아도게 아도게 어우 씨 왜 이렇게 잘해 아도게 아이씨 아이씨 씨 아도게 아도게 오오류게 OER 게임 안녕하세요 아담스 게임의 캡틴 아담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은 아이페가 아이페가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그래도 꽤는 모르겠는데 제 뇌피셜로는 꽤 신뢰도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고퀄리티 제품은 아닌데 신기한 제품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닌텐도 스위치를 이렇게 올려서 스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이런 네오지오 미니 같은 이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중국에서 알리에서 오는 제품이다 보니까 지금 완전 찌그러져 있죠? 먼저 열어봤는데 제품에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자! 제품 보러 가시죠. 자! 이렇게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진짜 얘랑 비교해서 봤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버튼도 거의 비슷해요. 이걸 따라한 건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아이페가라고 되어 있고 ABXY RL 조금 아쉬운 게 ABRXYL인데 왜 이렇게 해놓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스위치 같은 경우는 반대죠. 스위치에 맞게 만들어 놓고는 BAYX로 해줬어야 됐는데 ABXY로 했네요. 홈 버튼 있고요. 그리고 XR, XL 그리고 터보 버튼 있습니다. 터보 버튼 요거 조금 이따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스위치 꼽을 수 있게 USB-C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딱히 그렇게 고퀄리티는 아니에요. 하단에 움직임 방지 고무가 네 군데 이렇게 있고요.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올리면 딱 맞고요. 그리고 전원을 켜고 아쉬운 게 얘로 전원을 켤 수가 없어요. 보통의 패드 같은 경우는 얘를 가지고 자동 전원이 켜지게 되는데 어차피 뭐 꼽아서 할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게 격투 게임이겠죠?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약손, 중손, 강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바꿔놓은 거예요. 원래는 약손, 중손, 강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AYX가 스위치 같은 경우는 돼야 되는데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격투 게임에서는 한번 손을 봐줘야 돼요. 일단 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나가요. 엄청 잘 나갑니다. 이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깔끔하게 잘 먹어요, 키가. 보통 격투 게임을 하고 싶어서 이런 거 많이 사실 건데 진짜 격투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네요. 근데 보통 손이 좀 크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작잖아, 이게. 너무 작잖아. 이거 뭐야, 이거 그 꼭, 어?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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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자, 아까 말씀드린 터보 버튼. 이거 누르고, 터보 누르면은, 터보 됩니다, 터보. 자, 이것도 터보. 터보 눌러놓은 거는 다 돼요. 이렇게. 다시 터보 눌러주면 꺼지고요. 이렇게. 괜찮죠? 터보 버튼도 있고. 자, 스노우 브라더스. 오! 신작부터 죽었어. 키시핌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요. 이것도 터보로. 와. 야, 터보 버튼 이거 너무 편하네. 야, 이거 너무 편한데. 야, 이거 할만하는데요. 슈팅 게임도 이렇게 딱. 아쉬운 게 이렇게 90도 회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게임을 아쉽게도 얘는 USB-C 타입이라 새로 게임도 이렇게 해야 되네요. 이번에는 OLED 모델을 꼽아 보겠습니다. 역시나 깔끔하게 꼽히고요. 생각보다 나쁘지도 좋지도 않고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충전만 됐어도 지금 어차피 여기 연결될 건데
여기 USB-C나 뭐 다른 거 하나만 있었어도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 충전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닌텐도 스위치를 만충시켜 놓고 하셔야지 충전하면서 할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걸 왜 안 했을까? 충전할 수 있게 했으면 딱 좋겠는데. 자, 어쨌든 저렴한 가격에 스틱을 쓸 수 있는 닌텐도 스위치 액세서리였습니다. 자, 본문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셔서 한번 보시고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Do.